네, 오늘은 DX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의 저자 권영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아, 오셨죠? 예.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제가 작년에 나오고 또 네. 나오게 됐는데요. 예. 제가 성장일기랑 상당히 인연이 깊죠. 예. 네. 제가 처음에 출연한 그런 네. 채널이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고요. 예.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요. 책 네. 제목이 DX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네. 겸사겸사 같이 네.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교수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만 해도 사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겁진 예,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주식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맨 처음에 책을 쓸때 네. 주식 시장을 위해서 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외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 책을 많이 사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책이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IT라든지 빅테크 그쵸. 이런 데 기본이 이제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를 알아야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재테크를 위해서 이제 네. 반도체를 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책이 좀 팔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많은 채널들에서 이제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좀 많은 이제 독자분들, 구독자분들 만나면서 좀 피부로 와닿는 뭔가 느낌 같은 거 있을까요? 반도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또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좀 기본적인 건좀 알고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도체 기업 하면은 이제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 다릅니다. 보면 이제 펜리스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기업이 있고, 오셋 기업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 IP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반도체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개념을 갖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 있을 만한 이제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였고 삼성전자가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HBM 이쪽에서 약간 조금 SK하이닉스한테 지금 조금 한방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원래 삼성이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당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201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HBM 사업팀을 좀 해체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HBM이 그렇게 시장이 커질 줄 몰랐어요. 이제 SK는 이제 메모리 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파운드리 사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HBM 시장은 별로 이렇게 클 거라고 이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거의 뭐 삼성 내에서는 뭐 철수하지 않았다. 약간 축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사업을 등한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SK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기술 개발하면서 이제 그쪽에 앞서간 거죠. 틈이 생긴 예, 거군요. 그렇죠. 아마 삼성이 계속 중요성을 알고 아마 투자를 했다면 분명히 삼성이 1등이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뒤집은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그다음 이병철 회장, 선대 회장들은 되게 이제 안목이 있었어요. 그 시장 그쵸. 어떤 보는 안목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은 뭐 이재용 회장도 있지만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러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보는 안목이 상당히 좋잖아요. 넓고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게 장기간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뭐 사장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보통 임기가 있잖아요. 보통 그쵸. 4년. 그 임기에만 이제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거시적인 어떤 안목을 볼수 없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리더십이 어떤 부재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SK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나 엮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얼마나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뭐 삼성이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 할것 같은데 이제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 어떤 문제가 아니라면 금방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설계 대상이 어떤 문제다, 그러면 이제 재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HBM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발표한 루빈 가속계 같은 경우에는 HBM이 보통 8개, 그 다음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루빈 울트라 네. 12개가 필요하거든요. 계속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근데 SK한테 이제 혼자만 받다 보면은 수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양한 네. HBM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삼성이 가장 좋은 파트너 일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SK보다는 그 삼성이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기술력도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SK가 들어와 좋아만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물량의 어떤 쇼테이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제 SK 홀로만 이제 받게 되면 그쵸. 가격을 SK가 원하는 대로 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SK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따르면 경쟁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세계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다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서도 예. SK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납품하는 걸 원하진 않을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물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받게 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는 예.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HBM 메모리 반도체 그 부분에서 예. 기술력 격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5년, 10년을 본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SK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HBM4가 아마 조만간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이제 양산이 아마 2026년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HBM4부터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로직 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HBM 이렇게 쌓잖아요. 네. 근데 로직 다이가 이제 CSM 반도체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통신하고 그다음에 연산도 일부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파운드리가 SK는 구형 파운드리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 입장에서는 TSMC랑 연합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걸 다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그 파운드리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패키징이거든요. 네, 네. 그 패키징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SK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패키징을 하지만 이게 다 메모리거든요. 메모리는 패키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근데 삼성은 다르다는 얘기죠. 보면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TSMC가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을 만들었어요. 네. 예전에. 네.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패키징 능력도 TSMC랑 거의 비슷하게 와 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종합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어요. TSMC도 못하거든요. HBM이 없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GPU도 아마 지금 이제 TSMC에서 하고 있지만 네. 삼성에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원스톱 솔루션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 근데 이제 SK는 TSMC랑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면 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세이브가 돼요. 네. 보통 이제 이게 1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8시간이면 해결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 분야에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량을 또 TSMC에 보내야 돼요. 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어떤 로스가 발생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은 딱 맡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원스톱 솔루션. 그래서 이게 한 20% 정도 시간적으로 이제 세이브가 되고 마찬가지로 또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